감사합니다. 대한민국 대표 청순 글래머스타 신세계. 청순함부터 도발적인 섹시함까지 갖춘 그녀가 지적으로 변신했다고 하는데요. 그녀의 무한 매력 속으로 출발! 화주의 한 세트장. 하얀 가운을 입고 연구실 분위기에 딱 어울리는 지적인 연구원으로 변신한 신세경 씨. 신세경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 개개인의 치약 타임을 지켜줍니다. 어려운 대사 때문인지 계속 NG가 나는데요. 자, 이번엔 성공할 수 있을까요? 제가 오늘 1일 치약 연구원 신세경이 되었다고. 뭔 소리야. 결국 또 NG. 쉽지 않죠? 세경 씨 힘내세요. 어려운 촬영을 끝내고 이번엔 세경 씨 어울리는 청순발랄한 분위기로 확 바뀌었는데요. 역시 거울 앞에 있는 모습이 훨씬 자연스럽네요. 예쁜 척도 한번 해볼까요? 예쁜 척하는 것 같아요. 예쁜 척이 아니라 정말 예뻐요. 안 좋게 한 듯 하죠? 자, 민망한데 주변도 힐끔 쳐다보고요. 아, 눈썹 미인까지 노리는 세경 씨. 욕심쟁이에요. 지금 이 순간. 혹시 제가 누군지 기억하시나요? 네네, 기억하죠. 지금 이 순간. 그렇습니다. 1년 전에 섹션 첫 번째 리포팅에서 긴장한 저를 위해 땀을 닦아준 그녀가 바로 신세경 씨였죠. 아, 1년 만에 만났어요. 네. 어때요? 네, 많이 편안해 보이세요. 그래요? 그때보다 훨씬. 1년 사이에 리포팅 끝났어요. 네네. 아. 제가 이제 더 이상 뉴스는 할 수 없는 98년도 084번으로 합격한 이성배라고 합니다. MBC 뉴스 특보입니다. 회남 아나운서 이성배입니다. 뉴스에 부푼 꿈을 안고 입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저를 기다리고 있었던 건 혹독한 예능의 길. 섹션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결국 이렇게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말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전 온몸을 웃길 수 있는 예능 아나운서 이성배니까요. 난다네. 이런 표정이었어요. 아, 제가 봐도 너무 좋아하네요. 청순 글래머라는 신세경 씨의 별칭 빼놓을 수가 없죠. 이분은 인정할 만하다. 신민아 언니도 너무 예쁘신 것 같고. 얘기 나올 줄 알았어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신민아 씨. 네네. 네. 김사랑 언니도 너무 예쁘시고. 부부만 있어도 행복해지는 그녀들이죠. 여기저기서 신세경 씨를 부러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전원주 씨. 그나마 조금 받쳐주는 게 제 아깝습니다. 한 번은 내 10만 원 주라고 내가 딱 보는 내 10개 없어도. 미치겠네. 보자고 하시고. 전원주 씨의 과거 사진 혹시 보셨어요? 아, 저는 못 봤는데. 못 보셨어요? 네. 신세경 씨와 닮은 전원주 씨의 과거 사진 화제가 됐었죠? 닮았나요? 그러니까 이게 얼굴의 그런 생김새보다는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요. 네네. 네. 어, 예. 그 느낌이 그런 네 그런 느낌이 닮은 거. 느낌이 닮은 거 같아요. 모태 미녀. 야, 태어날 때부터 예뻤다. 이런 표현까지 있어요 이제. 근데 너무 어려서 미모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어린 친구들은 다 예쁘죠 뭐. 거울아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신세경이 영화 찍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네. B씨와 함께. 네네. 아, 좋겠다. 어떠세요?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어떤 거? 아, 오빠가 대게 사준 거. 대게? 네, 감독님이랑 네. 같이 해서. 보통 남자가 여자와 게를 먹으러 가면 네. 이 게 안에 있는 걸 다 발라주거든요. 아, 발라주기도 했었어요. 어, 그래요? 네, 근데 제가 알아서 너무 잘 발라 먹으니까 오빠도 드셔야 되잖아요. 대게를 같이 먹은 사이. 로맨스가 또 빛을 발하겠네요. 아, 대게를 같이 먹은 사이가 무슨. 거울 조심하시고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고생하셨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아, 신세경 씨와 인터뷰했어요. 세경 씨 우리 또 만나요.